안녕하세요. 안산 그레너스 서비스 40번 연재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은 지금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돼서 좀 경기장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선수인 저도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좀 많이 경기를 보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름? 연재민. 생년월일? 930528. 혈액형? O형. 키와 몸무게? 82kg. 축구화 모델? 나이키 팀4.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? 약 먹어요. 약? 그 다음에? 그 다음에요? 밥 먹어요. 약 먹어요. 식사? 잠버릇? 잠버릇은 없고 그냥 일자로 누워야 잠이 와요. 옆으로 진짜요? 잠이 안 오고. 네.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? 존경하는 사람은 일단 당연히 부모님을 가장 존경. 축구 선수로서 존경하는 사람?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선수는 지금 전북현대 홍정호 선수.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대표 때 항상 대표팀에 계시는 모습을 보고 좀 플레이를 많이 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어요. 좌우명? 좌우명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. 팬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? 기억에 남는 거? 근데 너무 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. 선물보다는 제가 작년에 J리그 갔을 때 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오신 수원삼성 때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그때 뭐 제 이름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나요. 외로울 때는? 시합을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좀 약간 아쉬움, 고마움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극복하는 거. 저는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전화를 하거나 루틴이요. 일단 패턴은 항상 똑같이 가져가고요.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속 똑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계속 긴장을 안 하려고 영상을 좀 많이 봐요. 제가 했던 경기나 뭐 다른 선수의 경기나 이런 걸 좀 많이 봐요. 체력을 요즘에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날 더우니까 약도 많이 먹고 흑염소도 먹고 그리고 장어 이렇게 다 약으로 먹고 있어요. 이 팀에서 네. 제가 얘보다 잘생겼다. 얘보다요? 얘보다 낫다. 그래요. 한 뭐 질래? 이제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세요. 선수로서는 그러게요. 5년 후? 5년 후 생각 안 해봤는데 좀 더 개인적으로 선수로서는 좀 성장하고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길.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제일 먼저? 초능력. 순간이동? 좀 제가 가고 싶은 데도 갔다 오고 싶고 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해서 좋지 않을까요?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고민? 큰 고민이요? 요즘에는 축구가 행복하고 재밌고 그런데 팀 성적이 많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. 일단은 뭐 경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나 훈련에서 안 되는 부분은 좀 선수들끼리 계속 대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소통 많이 하려고 해요. 제가 중간 나이여가지고. 요새 즐겨하는 취미? 취미? 요새? 집에서 글 쓰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 일지 쓰거나. 내가 이번 팀 내에서 1등이다. 팀 내에서? 아 어려운데요? 그래도 요즘에 글을 쓰니까 글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본인에게 블로그? 블로그. 우선 제가 이거 블로그를 많은 분들께 알리지 않고 제가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알려지게 됐는데 축구를 좀
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좀 원래 알려드리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. 그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네,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블로그 홍보. 홍보요? 그러게요.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즘엔 좀 많이 힘들고 지친 뭐 시국인 만큼 조금이라도 웃음거리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제 이름 연재미 검색하면은 거기 바로 떠요. 들어갈 수 있게 그걸 클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서희추나 팬하기 부탁드립니다. 뭐 안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첫 키스는? 첫 키스요? 한 고등학교 3학년? 네. 나의 이상형? 이상형? 밝은 여자, 잘 웃는 여자. 본인이 뭐 이런 매력이 있어요? 매력이요? 좀 솔직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많이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본인이 만약에 결혼하신다면 네.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이? 그러게요. 한 2, 3년 안으로? 나의 보물 1호는? 보물 1호요? 가족? 부모님께? 이거 해도 돼요? 이렇게 진지하게? 진지하게. 재미없어도? 뭐 가족한테 뭐 편지를 쓰자면 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건 이제 누나들이요 제가 좀 뭐 힘든 시기가 좀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도 항상 묵묵하게 좀 응원해 주시고 뒷바라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다시 이제 안산그린하우스로 와서 경기를 뛰는 모습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, 앞으로는 좀 더 웃을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건강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. 사랑해요. 일단 뭐 개인적인 제가 오래된 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오랫동안 부상도 많았었는데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상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다시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안산그린하우스 팬분들께는 뭐 매경기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적에 대해서 많이 아쉬울 텐데 저희가 더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